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그 참선 강의를 지금 시작하는데요. 지금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이거 참선은 여러분들하고 동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논증하는 것은 제가 농사짓는 기도법이라고 해서 저와 같이 처음 암경 강의할 때 저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관리하는 것이 인생이 있다라고 말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인생에 관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모두 다 복이 있으면 좋다 나쁘다? 좋다. 예, 좋은 건 알아요. 사람은 누구나 덕이 있으면 좋아. 예, 좋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누구보다 뭐니 해도 뭐니가 있으면 좋아. 예, 그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누구보다 이 가족이 있으면 좋아요. 네, 좋죠. 비로소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게 뭐죠? 예, 한자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사람에게는 이렇게 흐름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흐름을 관찰해 보니까 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흐름은 별것이 아니라 다 예, 자업자득이었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운이 좋을 때는 뭐예요? 선인 성가가 나타나는 때고 네. 운이 안 좋을 때는 악인 악가가 나타날 때라는 네. 것이에요. 차이점은 그것뿐이에요. 네. 다만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잘못 살았던 것이 시간이 걸려서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이 아니라 다 그냥 자업자득일 뿐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는 방식이 뭐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물론 여기에 팔정도가 들어가요. 팔정도로서 이 인생을 바로잡아줘야 돼요. 물론 여기에 보면은 몸으로서 바르게 잡아줘야 될 것도 있고 마음으로서 바로 잡아야 될 것도 있고, 말하는 데서 또는, 또는 직업에서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 될 것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는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는데 기도가 작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것으로서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좋은 거는 더 좋게 하고 나쁜 것은 덜 나쁘게 해서 또 빨리 올라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윤활유 같이 기도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법으로서 기도하고 인생을 관리하는 기술은 농사짓는 기도법이라고 제가 찾아놓은 것이에요. 암경에서 찾아놓은 건데 물론 기도법에 있어서 첨 번째는 씨앗이 있어야 되겠죠? 예, 두 번째는 무엇이죠? 밭이죠. 세 번째는? 물. 네 번째는?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또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예,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주체적으로 인생을 끌어간다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이걸 보고 뭐냐면 자력기도법이다 이러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그 모든 것은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선 타력이고
그런데 불교는 자력과 타력을 합쳐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래서 타종교에는 타력밖에 없지만 불교는 자력과 타력을 겸용하는데 성공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 네, 네. 그럼 무슨 씨앗이냐? 이것이 바로 공덕의 씨앗이다.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정성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야 된다. 즉 말하면은 기술자 되고 싶어 그러면 기술에 대한 공덕을 지어야겠죠. 예, 내가 전문가 되고 싶어 그러면 디자인에 관한 공덕을 쌓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씨앗을 심지도 않고 내가 그거 성공하고 싶다. 이 사람은 정신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이러한 메뉴가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여덟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정법 기도법을 하고자 한다면은 자력 기도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처님 도와주세요, 주워주세요 이렇게 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밥 주세요, 뭐 고기도 주세요, 뭘 할 수도 있다 치자고. 그러면 주세요 했는데 급하니까 부처님이 뭐 쌀도 주고 고기도 줬다 칩시다. 그러나 그거는 임시 조치지. 또 조금 밥 먹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고 나고 내일 되면은 또 배 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요. 그러기 때문에 또 주세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이러한 걸맹이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맨날 주세요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진정으로 부처님이 사랑한다면 또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뜻을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밥 주세요가 아니라 농사 짓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력 기도법,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지난 세월 동안의 시간 동안에 전국에 있는 모든 신도들이 주세요 기도만 했다면 소원 성취했더라도 또다시 배고픈 거야. 네. 그런 기도 하지 마라. 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기초가 없는데, 예, 사람이 수행하는 기도법을 기도를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기도하면 고개 위로 수면 위로 머리가 나오니까 숨 쉬니까 아이고 살만하다 이런다. 근데 기도 안 하면 또 그 또 꼬르륵 깔아 앉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또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또 이런다는 거예요. 그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걸 반복하는 기도를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향하고 고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 여덟 가지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나도 농사를 짓는다는 데서 아이디어를 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아. 그러니 농사 짓는 것이 여러분들은 공덕 짓고 복덕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면서 부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밭이 이 씨앗은 결국 공덕의 종류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심전이다 하는 거예요. 마음밭을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씨가 틀린 사람, 생각이 틀린 사람, 마음씨가 상중하에서 마음씨 쓰는 거는 아주 더럽게 쓰고 있어요. 못됐고 하죠?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절에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마음씨 쓰는 게 아주 까칠하고 못됐고 고약스러우면 30년 다녀도 돼야 안 돼요? 그건 차라리 왕초보만 또 못한 거야. 나는 10만 대단한 일을 해서 뭐 10만 배를 해서 능엄신지를 10만 독을 해서 백날 한 보 할 거예요. 하근기의 마음씨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 집안이 자꾸 곤두박질 치고 자녀들이 곤두박질 쳐도 누가 책임져?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심전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심전, 결론적으로 마음 수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닦지 아니하고서 이 사람이 절에 다닌다? 이런 불자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당신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밭이 결론적으로 어딘가를 딱 살펴보니까 결론적으로 마음 수양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명상과 참선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은 명상과 참선을 배우지 않고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여덟 가지 중에 중요한 게 하나 빠졌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절대 성 기도와 참선 명상은 별개입니다. 꼭 닦아줘야만 되는 것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씨앗의 종류가 살아남으려면 뭐가 있어야죠? 그것은 기도와 같다는 거예요. 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혜라는 거예요. 예, 그다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부처님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부처님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점안식을 하고, 예, 그래서 부처님을 하우스, 법당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부처님과 법당을 정해야 된다. 이 부처님이 방소가 없어요. 물론 삼남만상 모두 부처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어디다가 부처라고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의 마음이고 내가 인연 지어야 할 부처님은 어느 법당 어느 부처님이다 딱 정해서 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니면서 인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향이다는 거예요. 회향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기도 성취가 작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를 했으면은 반드시 부처님 불보살님께 회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쭉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 21일간 했어요. 100일 기도했어요. 자, 불보살님께 저희 기도를 바칩니다. 이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회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보살님이 내 기도 공덕을 가지고 나에게 다시 쌓아준다는 거예요. 내 회향하지 않았다. 뭘로 남의 거 기도한 걸 갖다 줄 거예요? 주는 의식을 통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생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맞으면 우리 이게 다 쓰는 거예요. 가족에게 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 이 기도 공덕을 내 가족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 중에 누가 들어가죠? 조상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49제가 됐든 천도제가 됐든 기타 무슨 제사가 됐든 기도를 하지 아니한 기도를 21일 기도를 하지 아니한 천도제나 49제 동안에 기도 숙제를 주지 않으면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숙제를 받아서 그러면 영 조상님도 기도 공덕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당근이에요. 그러니 회향하는 것을 정식으로 해서 내 기도한 걸 가져가세요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회향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복덕을 짓는 기도한 공덕을 회향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걸음이 되죠. 맥 곱절이죠. 하나를 가지고 셋으로 나눴는데 10배, 100배의 효과가 있다. 자, 농사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에 실패한 사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 이 여덟 가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사자, 자기관리인데 여기에서는 자기를 능력이 됐든지 복덕이 됐든지 지혜가 됐든지 공덕이 됐든지 늘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인생을 성장시키지 아니한 자, 죽은 사람이 정지되버리면 후퇴되는 거예요. 늘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나는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자기 발전을 뭐든지 시켜나가고 있어야 된 진행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선지식이에요.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출발해요? 선생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풀어지는데 지금 참선은 어디에 들어가죠? 2번 밭의 심전에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참선 강의 들어가는데 두 번째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시작을 해봅시다라는 것이에요.
참선은 이래서 필요한 것이다. 우리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지난 시간 동안에 했던 것은 즉 그 증실왕하고 참선에 대해서 탁 대스님한테 질문 던지는 과정을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큰 스님 제가 저기 스님 원호 극근 선사로부터 화두를 받아서 열심히 했는데 막 이 지극지 벼슬 장관 벼슬 하다 보니 바빴습니다. 이제 큰 스님께서 대스님 찾아뵈라고 하는데 찾아뵙지 못한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제 공부 좀 점검해 주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벼슬도 내려놓고 집안에 뭐 가족 일도 조금 좀 한가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두가 이러하니 어떻게 점검 좀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화두 받은 것은 수미산과 방아착이랬어요. 그래서 운문선사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에요. 이게 화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봤다가 수미산이라 이렇게 또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한 생각 안 일어난 거하고. 그것이 화두라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질문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니까 조조 스님이 내려놔라 이랬더니. 아니, 한 물건도 아닌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하니까 들고 가라 이래요. 이게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두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스님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1차적으로 저번 주에 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물론 선제동자하고 뭐고 다 얘기했지만 저것을 보세요. 세 가지를 돌려라 라고 말해놓은 것이 이게 명언이다 하는 것이. 즉 다시 말하자면은 첫째, 너야, 그대여, 삼독을 돌이켰느냐, 이렇게 나가요. 보통 보면요, 화두 질문 던지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좀 서로 상대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이게 보통, 이게 제접 뭐랄까 아주 참선을 공부해 오는 사람에게 응대해 주는 방식의 첫 번째가 맞는 얘기 같아요. 지금 이제 참선 강의하면은 옛날 큰 스님들 얘기만 하고 앉았으면은 통떨어진 얘기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온 사람이 이 사람이 야, 너 삼독심이라는 게 뭐죠? 에헤이 왕초보만 있나 봐. 삼독하면 바로 알아야 돼요. 탐심, 진심, 치심이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늪에 빠졌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막 집착하는 게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고뇌를 당해요. 진이라고 진심이라는 것은 지금 뭔가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게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 이게 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이 망친 사람입니다. 자, 당장의 대스님은 사람을 딱 보면 참선 네가 들고 있어? 그래? 그러면 그 전에 이거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너의 당장의 성질머리, 판단력이나 성질 이런 것들을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이것이 무서운 말이라는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은 출발점을 생판 어디 동떨어진 데서부터 잡으시는 게 아니라 현실로부터 참선의 유도에 들어갔다는데 나는 점수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700년, 800년 동안에 지금 현재 이 서장이
성가대학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선에. 근데 큰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은 현재를 돌이켜보는데 기가 막히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고통당해. 그러면은 욕심을, 왜 욕심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타고 어디서 내 생각이 일어나지? 하고 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것에 대한 공한 상태나 또는 중도심을 찾아내게 유도한다는 것이에요. 너가 그렇게 됐을 때 화를 내면 뭐예요? 자비심을 유추해내도록 하고요. 또는 어리석을 치자는 뭐예요? 정법에 눈을 뜨게 해주는 것에서부터 선은 시작이다 하는 것이. 선이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큰 스님이 멋지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자, 화두, 이게 정신 차원으로 AS 해주는 것이 뭐니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화두라면, 1등이면은, 우리나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번뇌라 한다. 그런데 이 생각들로 인해서 잘못하면 이것이 병이 되는 수가 생긴다 하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찌르고 괴롭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입고 병이 들어서 이렇게 꽉 차버리잖아요. 이걸 보고 뭐냐? 구름이다. 번뇌의 구름이 꽉 차서 이 속에 들어있는 태양이 가려졌다. 자, 이런 상태를 치유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독치독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독. 그래서 뭐냐면은 독으로서 독을 치료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번뇌로서 번뇌를 치료한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구름이지만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죠. 자, 의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거를 일념으로 만들면, 자, 일념으로 보면 다른 생각들이 번뇌, 이것도 번뇌인데 일념적으로 쌀 모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 구름을 거두어서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네 마음도 저 하늘에 구름처럼 번뇌 꽉 차서 거두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유일한 기술은 뭐냐면 생각은 생각으로 승부를 본다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치도록 일념에 몰아넣으니까 여기에 소용돌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구름들이 쫙 이리 몰려들어와요. 그래서 이쪽 반대편에 탐진치가 옅어져 버려요. 구름들이 옅어져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 화두는 기폭제예요. 의심 캐션마크는. 그 이게 꽉 차게 되면은 그 본능적으로 이게 터진다는 게 다이너마이트처럼 빵하고 터지기 때문에 감춰졌던 태양이 쨍하고 해 뜰라는 본래 면목 이렇게 나왔다. 이런 공식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제가 참선 공부하면서 이 원리를 어떻게 하지 연구해보니까 이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일념 상태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게 생각이 덜 나요. 덜 나다 못해 안 나요. 일념이 위치 있으니까. 그래서 상처들도 한 맺힌 것도 싹 지워지는. 자, 두 번째 큰 스님이 그래서 멋지다는 것이 육식을 돌이킨다 했죠. 육식은 뭐예요? 안이비설신이에요. 그러면 안입이 설신, 눈, 귀, 코, 입, 몸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돌이킨다라고 하네요. 내가 뭘 보고 있지? 거기서 돌이켜서 또는 무명을 돌이킨다 이러죠. 무명은 이것은 번뇌이기 때문에 이건 무명이라고 하는 박지 아니한 생각, 그래 잘못된 생각을 돌이켜서 이렇게 큰 스님이 지도해 주셨다는데 참선 지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 여러분이 심전 수양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작금의 전국에서
화두를 들고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비. 이 참선의 출발점은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자비로 출발해서 자비로 끝나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근기는 더불어 부처님께 기도도 하고 선을 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중근기는 기도와 그 다음에 경전과 그 다음에 선을 해서 마치고 하근기는 기도와 경전과 그 다음에 명상 그 다음에 보사하라 이랬다고는 그게 무슨 말이니? 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스님들이나 여러분 신도층이 세 부류가 있어요. 지금도요 전국의 선방에 가면 보살 선방이 200명에서 2,000명 정도 지금 들어가 계세요. 3,000명. 지금 여러분들은 그분들한테 하면 한참 하근기입니다. 기도 좀 하고 나서 나중에 물론 경전 좀 배우다가 선을 지금 들어간 신도들도 많다고요. 굉장한 거죠. 그리고 중근기는 기도하고 경전 닦고 있고 지금 마지막에 선을 해서 마치고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흐름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경전 배우시고 명상 배우고 그 다음에 보사라고 하는 것은 뒷바라지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비명상을 꾸준하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비는 이렇게 경전상 나옵니다. 예. 부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기에 보면은 제바달따가 있었어요. 부처님이 사촌인데 왕권을 물려주세요 이래요. 지금 뭐냐면 자기가 부처님 후대에 부처 노릇 하겠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도나 닦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친 호랭이를 코끼리를 꼬리다 불붙여갖고 좁은 골목에다가 술먹여가지고 그냥 등에다 칵 찔릅니다. 그럼 얘가 미쳐가지고 부처님이 저 걸어오시는데 골목에 확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한전자가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서라 아서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자비명상을 하십니다. 얼마나 그 염이 강했으면 술 먹고 미친 코끼리가 앞에 와서 얌전하게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양순이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그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그 500명의 나한 공부를 하는 수행자들이 터에 들어갔더니 막 목신이고 터신들이 막 뒤집어부터 도망쳐 나왔다고. 그런데 부처님한테 가니까 자비명상을 해라. 그래서 거기 가서 자비명상하니까 모두가 다 뒷바라지 해주고 내주해서 드디어는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가족을 움직이려 해도 태양이 바람하고 시합을 붙였다는 거죠. 옷을 벗기기로. 그래서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사람은 옷을 더 감싸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태양은 따사롭게 비추니까 애가 홀랑 벗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기술은 파워 있는 바람이 아니라 자비의 태양 빛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디 성공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인생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비명상을 참선의 첫 스타트로 넣은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화로울 때 천지가 평화롭고 천지가 평화로운 것이 돌아와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줄 것이다. 그것이 심전 기도나 심전 수양의 참선의 시작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틀린 사람은 참선을 백난해도
틀린 참선만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 참선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참선의 기초 자비명상을 수련하겠습니다. 마음을 머리에 두고 긴장을 이완시키시고요. 마음을 배꼽에 두고 호흡을 한번 진듯이 하시고요. 평안하게 마음을 가집니다. 자, 온몸이 없다라고 느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 다섯 번을 하게 되면 마음의 법당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고 행복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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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살. 자, 마음의 법당에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촛불 켜시고 향 피우고 다개물 따르시고요. 인사를 올립니다. 자신이 절하는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시고요. 자리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합장하시고요. 관세음보살님의 빛을 보십니다.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광명을 받아서 제 자신에게 자비 광명을 비추옵나이다. 내가 안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나에게 아무런 해가 없기를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를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나에게 고해서 벗어나게 되기를 나에게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고통도 재난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증오에서 벗어나고 제가 성냄에서 벗어나고 제가 행복하게 지내고 내가 자유롭고 건강하고 평온하기를 내가 기쁨에 충만하고 평화롭기를 내가 바로 난 일이 꼭 성취되기를 내가 불가피한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실패 봉창에 쓴 때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용기와 이해심과 결단력을 갖게 되기를 우주밖에 아니던 밖에든 모든 존재들이 이와 같은 자비광명을 받기를 축원나옵니다. 제가 이와 같이 가는 보살로부터
자비 광명을 받듯이 저의 가족도 이와 같이 몸과 마음과 이 생각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모든 고뇌로부터 벗어나기를 축원하옵니다. 제가 이제 자비로운 마음을 얻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자비를 방사하옵니다. 그들 모두가 평화롭고 안정되고 행복을 얻어지다. 자, 여러분들은 자비로운 광명에 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자비를 널리 널리 함께 공유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 이제 하직 인사를 하시고요. 촛불 끄시고 향불 끄고 다개물 비우시고요. 자, 법당을 나와서 현실로 올라오는데요. 관세음보살 세 번 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문을 꼭 잠그시고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마살. 참선법의 상기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단전호흡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단전호흡의 기초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반드시 참선 자세로 잡은 다음에 온몸의 힘을 쫙 빼셔야 됩니다. 아랫배 이외에는 힘이 들어가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단전호흡의 기초를 잘 잡으셔야만 성공하는 관하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의 법당에 들어가시고요. 평안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의 길을 모아서 쭉 집어넣으세요. 자, 지금부터는 목봉을 가지고서 단전호흡에 기점인 기해혈에다가 대세요. 배꼽에서 세 마디 아래에 딱 갖다 대면 됩니다. 그리고 숨 마시면 나오고 숨 내쉬면 들어갑니다. 자, 내쉬면서 쭉 들어가세요. 온만이 반명은 속으로 따라하면서 아주 천천히, 원칙상으로는 천천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단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짧게 하셔도 됩니다. 내쉬면 배가 들어가야겠죠? 마시면 배가 나와야 되겠죠? 마시고 나서도 멈춥니다. 그리고 피부로 호흡을 계속하는 거죠. 자, 내쉬고. 자, 1단계에서 이렇게 하시고요. 2단계에서는 자, 숨 마시고 쭉 아랫배가 나와야죠. 근데 뭐 많이 낼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나와도 됩니다. 다시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그 상태에서 지그시 앞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으세요. 자, 그 상태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단전호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다시 기회열에다가 대시고요. 세 마디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몸에 힘이 들어가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2단계로 다시 뛰어놓은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게 기초 단전 호흡입니다. 마시고 나서는 우지의 기가 단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됩니다. 들어있는 나쁜 기는 쭉 내보내고 다시 좋은 기운 그대로 저장하시고요. 들어있는 기운은 쭉 잡아서 돌려가지고 밖으로 털고 나쁜 거는 버리고 쭉 좋은 거는 집어넣고 자 1단계 단전을 배웠습니다.